나와, 깁스 나와, 깁스 나와. 진짜 저번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금방 한 10분도 안 돼서 부어버리대. 신발까지. 맞아요. 보기 싫으니까 세트로 맞잖아요. 맞지요? 지금 다리가 많이 아마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잘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러기에는. 그래서 무대 공포증도 있다고 그래요. 떨어져가지고. 저 육중한 체격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. 자, 이문남님입니다. 예,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저에게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고화장품만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저, 아유, 금고는. 예? 예, 예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저는, 이문남이라고 합니다. 아,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아, 저는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가수에 데뷔했고요. 지금 현재 따따따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꽃 많이 보셨어요? 많이 보셨어요? 아,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 이제 좀 잘 안 하시더라는데 노래 몇 곡 하면 대답도 잘 하시더라고요. 아, 원래 처음엔 쑥스럽고요. 어색한 거예요. 그쵸? 에, 제가 꽃만큼 그 저 꽃마을 만큼 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첫 곡으로 우리 예예 예. 아 여보세요. 네네네 아버지 예예예 예. 아 끊으셨어요? 네네 아버지. 아, 저 노래 하려고요. 네, 해도 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저 아버님한테는 제목을 까먹었어요. 자, 그럼 아버님이 선곡 하나만 해주세요.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? 네, 아버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. 아니, 형님 같으신데, 예. 예? 아무거나요? 그래,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. 고장난 벽시계 하겠습니다, 그럼. 제가, 저 아버님한테 고장난 벽시계 하나 주세요. 네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세월아 너는 어찌
아버님을 아버님 덕분에 제가 고장난 병신. 제가 이게 이 노래를 처음 불러봤어요 공연장에서 진짜로. 고장난 병신 노래 좋았죠? 네네네네. 자, 그러면 제가 사실 저는 이제 가수가 왜 이런데 와서 공연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TV고 그리고 공중파 이렇게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. 가수들이 또 사실 많이 있고요.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각설이 매장에도 와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각 축제에 이렇게 열심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다니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그 타이틀곡이 따따따라는 곡이에요. 따따따 이거 보시면 따따따고 또 우리 그 아까 그 고아자 부마님 좀 전에 하셨잖아요. 그분 또 노래가 사랑 나그네라는 곡이 있어요. 혹시 그 들어보신 분 계세요? 우리 고아자 부마님 여기 혹시 고아자 부마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? 없네. 혹시 그 이문남 가수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? 없네. 예? 아 예예 예, 감사합니다. 아니 저기 저 우리 열심히 더 해야 되겠어요. 어디 가셨지 우리 고아자님? 열심히 예 제가 그러면 우리 그 고아자님 사실 저를 참 많이 이뻐해 주세요. 우리 테마예술단 우리 단장님부터 해서 우리 단원분들이 다 저를 참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잘한다 해주시고 계세요.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좀 잘하라고 우리 테마예술단 참 잘하고 있습니다. 저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각설이 공연단인데요. 정말 잘하고 있고요. 그러면 더 잘하라고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네네네네. 그리고 어디 뭐 축제 가시면 우리 그 테마예술단 본다 하면은 아 그때 그 공연단이지 하고 같이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그 고아자 부마님의 우리 사랑나그네라는 곡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그 곡이 되게 상큼해요. 상큼한 그 레몬 같은 거 있죠. 레몬 같이 그렇게 톡톡 쏘면서 달콤합니다. 그러니까 그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 혹시 제가 노래하다가 중간에 둥글둥글 할 거예요. 자, 저 한번 따라해주셔서 자, 손 앞으로 둥글둥글 달림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는 제가 그 장애가 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진짜로 장애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작년에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요. 저 올해는 이제 공황 장애가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 뭘 안 해주시면 그러니까 좀 잘 살으라고 좀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해주실 거죠? 제 이름이 뭐라고요? 네, 여기 보시면 저 이문남이라고 써 있죠? 네, 저 부탁드렸죠. 자, 손 앞으로 둥글둥글 달님에게 이제 딱 가사가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햇님 자 방긋방긋은 어떻게 방긋방긋 햇님에게 아셨어요? 누나 한 번만 해주세요. 누나 캡 그 잠바 예 누나 한번. 둥글둥글 달님에게 방긋 방 아 좀 어떻게 똑같아요? 방긋방긋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한 번만 자 방긋방긋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진짜 꽃보다 더 예쁘다. 네, 광양에서 제일 예쁘신 분 봤어요 제가. 네, 아셨죠? 꼭 해주세요. 자 그러면은 준비됐으면 막 주세요. 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박수!
노래 좋죠? 아유 감사합니다. 이게 아유 돈을 희한하게 돈을 예예예 예. 저기 제 매니저예요. 매니저가 잘 관리해 주세요. 예예예 예. 아니 희한하게 어제도 노래 부르는데 뭐 처음 뵙는 분들이 막 돈을 주시더라고. 그래서 아 이게 참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돈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인정을 해주신다 해서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예예예예 감사합니다. 자 제가 우리 그 사실 아까 우리 그 고아자 선배님이 한번 부르셨는데 사실 그 제가 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세요. 우리 모종의 선배님이라고 그분이 저보다는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다. 노래만 하신 지 30년이 되셨어요. 그래서 작년쯤 아마 그 인생이라는 곡을 내놨습니다. 그런데 그 노래가 지금 딱 한 50대 40 넘으셔서 50대쯤 되면은 정말 이 가사말이요 굉장히 마음에 여러분들 가슴에 와 닿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우리 그 모종애라는 선배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인생이라는 거 꼭 잊지 않고 그냥 한 번씩 들어봐 주시고 공유도 해주세요. 아셨죠? 그래요.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가수들이 빨리 이렇게 좀 더 대중들 앞에서 더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. 저 또한도 저는 제 이름이 이문남이에요.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 이름 이문남이고 타이틀곡 따따따입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문남 치시면은요 노래 제 노래 그리고 기사 그리고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다른 곳에 공유 카톡 공유하셔야죠. 꾹 누르면 공유 뜨잖아요. 그쵸? 안 떠요? 뜨죠? 제가 저기 아까 저 무슨 장애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 가슴이 답답해져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. 아셨죠? 네 감사합니다.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인생 한번 드려서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! 첫! 가만히 있어라
노래 좋죠. 네네네 감사합니다. 아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가 부르. 노래 좋죠 어머니. 네, 제목 인생이라는 곡이에요. 네네네네. 왜 가세요? 아 화장실이요? 화장실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. 여기 옆에. 아 그래? 이쪽 뒤로 가면 있는데. 네네. 그래요? 꽃 많이 보셨어요? 꽃이 예뻐요? 제가 예뻐요? 꽃이. 에? 너무 솔직하시다. 저도 제가 볼 때는 누나보다 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? 아니에요. 누나가 더 아름다우세요. 예예. 예. 어, 맛있어요? 엿이 맛있겠어요? 그게 더 맛있겠어요? 엿이 더 맛있을 것 같죠? 아니요? 그게 더 맛있어요? 그거는 5,000원인데 엿은 3,000원이다? 네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하고요. 어,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좋은 노래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 노래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길을 한번 넣어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는 자 여러분들이 사실 2017년도는 어떻게 돼요? 2018년도부터는 여러분들 각 가정의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가정에 잘 사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사주팔자라는 곡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혹시 이 노래 아신 분 계세요?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계세요? 없어요? 저 이따라고 좀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이 어디요? 예예 감사합니다. 네네. 왜 이렇게 갑자기 어수선해졌지? 자 제가 사주팔자라는 곡 한번 불러드릴게요. 박수 한번 주세요. 네네. 뭔가 이게 어수선한데 잠깐만.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. 자 좌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다 같이 박수 함성하면 소리 한 번만 질러 아셨죠? 자 다 같이 박수 함성. 좋다. 어찌 길이 잘도는데 잘도는데 널 찾아 잘도는데 부럽게 하는데 어머니 엄마가 박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찾아 팔자 엄마니 너희 세상 부럽더니 사주팔자라고 돈이라도 심어주고 그랬어도 그랬어도 내 사주팔자 사주팔자가 되었을 텐데 잘났어도 못났어도 세상 사주가 고달퍼도
쳐주세요. 박수 한번. 감사합니다. 확실히 빨리 앵콜 받고 더 막 함성 소리 받으려면은 빨리 떠야 되겠지. 그러게요. 예예. 예. 늦지 말고 예. 그냥 때려치고 엿장사 하자고. 그러면 저기 그 곡 한번 할까요? 뭐? 광대? 광대? 예. 앵콜도 안 나오는데 뭘 씹으러 할 또 해. 들어갈까요? 이 사실 무명 이제 뜨기 전에는요 엄청 힘들어요. 이것도 돈도 있어야 되지요. 줄도 있어야 되지요. 그쵸?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거든. 가수의 꿈을 갖지 말고 때려치고 엿장사 하자 이거든. 근데 조금 있으면 바뀔 것 같아. 저 가수 하고 싶은데. 내가 이제 전문이 뭐냐면은 가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엿장사 만드는 게 내 전문이야. 그래도 저 그냥 가면 쪽팔리니까 한 곡만 더 하고 우리 테마 예술단의 여자 품바 에이스가 나옵니다. 에이스가. 그래도 괜찮겠죠?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또 기다리게 해서 다른 거 뭐 있어? 저기 봐요. 아까 앵콜 안 하시니까 단장님이 나오죠. 단장님이요. 제 공연 중에 처음 나오셨어요. 아니요. 너무 떳떳하지 마. 아 진짜로 단장님 이렇게 네. 저를 신경 써주신지 몰랐어요. 네. 우리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어, 여러분이 저 옆에 보죠. 우리 팬분이 이문남 해가지고 타이틀곡 따따따 고양아리랑 바보사랑. 바보사랑 노래가 참 좋아요. 근데 자기 노래 놔두고 시끄러울 적에 어만도 쳐부르고 있으면 뜨겠냐고. 저 노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. 따따따 고양아리랑 바보사랑. 예? 광대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다. 내 성격 알아 몰라? 몰라? 쫄았어. 저도 그 표정 봤어요. 봤어? 자, 따따따 고양아리랑 바보사랑. 바보사랑? 바보사랑. 무대 올라가지.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마이 바꿔줄까? 그 마이보다 이 마이가 나은 것 같은데. 가까이 보볼까요? 가수는 내가 가수를 해야 되는데 자, 아씨. 그치? 아, 나는 뭐를 입어도 잘 어울려. 우리가 언바란스네 이거. 뭐를 입어도 멋있어. 뭐라고? 문남이는 뭐를 입어도 멋있다고? 여기 화장품 묻어서 내 아씨. 괜찮아요? 아 네 감사합니다. 자, 아 이거 입으니까 거지 같은데? 아니 거지 안 같아. 내가 입으면 거지 같은데 이리 가니까 거지 안 같죠? 네. 자 그러면 바보사랑 한 곡 불러가지고 자기 노래 불러가지고 앵콜 없으면 씩 잘라가지고 서울로 보내버려. 그래가지고 앵콜 나온다 그러면은 있는 거야. 선택권 있는 거야. 진짜요? 어. 아니면은 앵콜 없고 그러면 짐싸권이 올라가. 여러분이 많이 해주실 거죠? 네. 많이 해주실 거죠? 네. 네 알겠습니다. 더 불쌍한 척 해줘. 아니 무릎은 꼬지 마. 해주실 거죠? 자, 노래해도 돼요? 예, 본인의 타이틀곡 바보사랑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제 세컨 타이틀곡이고요. 바보사랑이에요. 네.
좋죠? 그쵸? 목소리도 노래도 잘하고 인물 괜찮죠? 그리고요 자기 노래 중에 따따따나 아니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 따따따 아니면 다른 거 다른 거 시키면 패주죠 그냥 광대 얘기만 해봐 그냥 형 미안해 파이팅 내 그냥 뭐 빨리 사가야 돼 눈구멍이 쫙 찢어져가지고 꼬라지 더럽게 생겼어 자 그러면 본인 노래 따따따 한번 하고 우리 이제 각설이가 나와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게요 그러죠?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 이뻐졌죠 이 얼굴도 우리 주판자 우리 한강수 저기 보면은 복분자 용가리 야 네 명이 쭉 남았네 이거 하자하고 나오고는 먼저 한번 1번 2번을 했고 둘이 나오고 한 사람만 바꾸고 다음에도 나와 네. 대신 우리 저 이문남 씨도 가장이에요 가장인데 가정 얘기를 안 하는데 딸만 셋이요 딸만 셋이요 근데 그 와이프가 나만 믿어 아니 씨발 떠야지 믿지 나만 믿어 마스터 우리 재수 씨가 믿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뜰 거 있더라고 딸들도 아들은 없어요 딸만 세 명 딸들이 응원합니다 응원 여러분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올라오면은 임남 씨 잊지 말고 이문이 많이 남아서 이문남이다 한 번씩 여러분들 가다 오다 가다 듣으면 많이 좀 기억해 주세요 요 따따따 노래는요 굉장히 신납니다 신나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놀아볼까요? 대신 제가 이제 왜 마이크 잡았냐면은 가수분인데 저희가 이제 돈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음반 요거 저희가 우리 임남씨 노래야 그런 노래예요 여기에 저희들 만 원 받아요 만 원 받는데 하면은 5대5 나랑 먹어 출연료가 없고 이거를 못 팔면 완전히 자기는 팍 개털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값 안고 내가 5,000원 먹고 5,000원은 지가 처먹어 그러니까 나는 별로 마진 없어 그래서 출연료 대신 이걸 주니까는 여러분이 그냥 올라갈 차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노래교실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면서 좋은 일 합니다 나무처럼 열심히 사다고 또 딸들이 기다리고 있어 도와준다 셋 주고 하나씩 따따따 노래 부를 동안에 요거 하나 사랑만 해줘 알았죠? 이도 저도 싫으면은 이거 누가 갖고 나가면은 우리를 얼굴을 마주치지 말고 딱 대가리를 숙이고 있어 알았죠? 사랑해 줄 사람은 많은 투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따따 박수 한번 주세요 네. 자 이거 누가 갖고 왔어요? 자 다같이 서버리 박수! 이거 감수야 Thank you.
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우리 팔자 누나 뭐해? 누나 나와야 된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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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, 감사합니다. 그래도 혼자 홍보하려다 보니까 옆에서 내가 도와주니까 훨 좋지. 네네네. 나도 알고 보면 인간성 좋은 놈인데 맨 씹혀. 그치? 내가 엄청 나누는데 또 씹히고 또 잘 나는 잘 해주는데 씹히대. 이거 왜 그럴까들. 내 인생이 원래 씹히게 생겼는가 봐. 그쪽 우리 언니도 내가 보기에는 얼굴 보니까 간상 보니까 씹히게 생겼어요? 아니죠. 참 착한 남자인데. 내가 얼마나 착하냐면은 조팔자가 원래 저 결혼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또 살자 그러면 한번 또 살고 그래요. 또 하자가 같이 살자 그러면 한번 살아. 근데 하자는 내가 한 세 번 만나고 헤어졌어. 인사하고 아니야. 네, 네. 자, 저 지금까지 가수 이문남이었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네. 다리도 많이 불편해요. 다리가 저번 주에 한번 한다고 해서 여기서 하다가 이쪽에서 누가 만 원을 줬어. 그럼 받으러 가다 이거 툭 떨어졌어. 그래가지고 기부사하고 치료하고 서울 올라가서 또 노래 강사 교육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 하고 있으면서 짬 나면서 저희 무대에 와서 이제 홍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홍보하다 하다.